자, 경기 시작 됐습니다. 토트넘의 네, 선축으로. 토트넘의 선축으로 시작됐고요. 네. 아스날 팬이 토트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쉣 얘기하자고 하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졌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 지금 손흥민이 왼쪽으로 많이 빠져 있네요. 네, 지금은 사실상 이제, 제로톱 네. 축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스 안쪽에 벤탄쿠르 멤버! 이번 에데르 속의 선발입니다. 원할머니 똥쌈 이우영 아나운서 토트넘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생각해야죠. 원할머니 똥쌈은 뭐야? 코드는 딱 보면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표정도 그렇고 맨날 네. 인상 쓰고 있고. 아! 뭐야! 미쳤다. 매번 공 만질 때마다 주사위 던지는 것 같아요. 포로? 방금 우연히 통한 개인기. 누가 봐도 포로기였고요. 그렇죠. 구텐베르그님 말대로 후반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팀 전체가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로메로. 와, 아, 메디슨! 씨! 거의 번니 다루듯이 맨시티를 다루고 있는. 맨시티 선수들 입장에서 뭐야 토트넘 요즘 안 좋대 왜? 킹덕벨 포드라! 야! 트라우시 나가랍니다. 좋아하는 거 너무 귀엽네. 전반전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에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0-0 무실점과 무득점으로 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비수마가 부상으로 또 추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사르,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쓰리미드를 냈는데 요게 이 선수들을 미드필더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톱이 없잖아요. 손흥민을 왼쪽으로 오늘 선발 기용을 했습니다. 손톱이 아닌 좌흥민이 오늘 선발 라인업이고 최전방에 사실상 제로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파페사르가 가짜 9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방에서 골을 넣는 움직임보다 내려와서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좀 더 많이 해주면서 특히 로드리, 뭐 덕배 이런 선수들이 볼을 최대한 덜 잡거나 아니면은 전방 주시를 좀 덜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전반전에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미친 듯이 뛰었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너무 많이 해서 후반전 어느 시점까지 이런 경기력이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설적인 승부수가 적어도 45분 동안은 통했다.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후반전엔 또 다른 준비해놓은 카드가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덕배 선축으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덕배! 덕배! 들어갔습니다. 선축골! 네.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1-0을 앞서갑니다. 야, 딱 한 번 놓쳤는데 그걸 먹네. 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손흥민이 전혀 파울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를 하지? 서울 맛집 물어보나? 좋아! 좋아요! 3점 패스! 아! 근데 오늘 전반부터 힘들어 보이긴 했어, 벤타크루가. 이 새끼 왜 이래? 힐은 무슨 죄야? 덕배가 엄청난 고통을 저 뒤꿈치가 아킬레스 건조기인데 저거. 클로셉스키 올려줬고 다쳤겠다. 자, 평소에 엄청 거친 로메로도 충돌하자마자 놀래서 그래도 일단 교체를 해줍니다. 네. 빼줘야 돼. 아우 씨. 지금 화났어. 네. 나 괜찮다는데 왜 빼냐고 이러면서 삐졌네. 역시 계속해서 센터포워드 자리를 비워놓고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골 넣어야 되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로셀소 한번 넣어주세요. 일단 축구가 벗겨진 김에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신발 다시 신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로셀소 야자 타임 때 선 시계 넘었습니다. 자, 로셀소하고 스킵이 들어옵니다. 오! 쏘리! 제발! 이런 거 안 놓치는 선수인데. 아, 빅찬스 미스네요. 안 돼. 아, 이거 PK죠. 바로 찍습니다. 혼란이 참이다. 혼란! 여지 없습니다. 0-2 혼란의 두 골로 맨시티가 승리를 거둡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수년된 34라운드 경기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맨시티에게 참 강한 모습을 늘 보여줬는데 맨시티 입장에선 그 안 좋은 고리를 이번에 끊어냈습니다. 2-0 네. 맨시티가 이겼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게 많습니다. 일단 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오늘부로 완전히 놓치게 됐고 네. 또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리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연승 기록이 또 깨졌고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시즌에만 아쉽게 골이 없었고 계속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했었는데 오늘 그 일단 좋은 기록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기 예, 네. 이 장면 너무 좀 아쉽죠. 아유, 아. 그러니까 폼 좋을 때 손흥민은 이런 거 절대 안 놓치는 선수인데 아 이게 이제 앞 상황에서 아칸지를 존슨이 압박해가지고 뽑아낸 걸 손흥민 선수가 쇄도해가지고 완전히 1대1 상황을 만든 건데 네. 이날 이제 그 에데르송이 부상으로 나간 뒤에 교체로 들어왔던 오르테가 골키퍼가 완전 예측을 하고 막아냈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도 못 속였고 슈팅 자체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고 네. 이게 들어갔다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추가 시간이 10분이었으니까 충분히 역전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못 넣고 그 뒤에 추가 골을 내주면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손흥민 이 상황 때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들어눕죠. 벤치샷에서 네. 아유 이 손흥민이야 이러면서 들어눕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럴 정도로 손흥민이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반전에 있어서 슈팅도 좀 맥이 없이 마무리가 된 것처럼 아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평소 네. 손흥민 선수였으면은 슈팅 직전에 속도를 죽이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워낙 그 정확도가 좋은 건데 속도를 그대로 살린 상황에서 슈팅을 하다 보니까 슈팅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좀 컸고요. 뭐 네. 오르테가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잘 나왔고요. 오늘 온더볼 상황에서 손흥민 특유의 경쾌한 모습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 XG가 기대 득점이 토트넘은 1.76골인데 한 골도 못 넣었고요. 네. 맨시티는 2.55골인데 한 골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 유무 맨시티는 혼란이 두 골을 넣었고 그렇죠. 토트넘은 한 골도 넣지 못했던 것이 거기에서 좀 갈렸다 생각이 되고 하지만 뭐 전반전 게임 플랜은 괜찮았습니다. 네. 완전히 허리를 찌르면서 사르를 제로톱처럼 활용을 하면서 미드필드 숫자를 늘려서 일단 점유율도 압도를 했고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기회를 덜 내주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 후반전 들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실바를 중원으로 내리고 덕배를 오른쪽으로 빼고 하면서 중원에 좀 더 좀 키핑력이 좋은 선수를 한 명을 늘리면서 중원에서 이 점유를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를 네. 서서히 가지고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골이 나왔는데 근데 토트넘은 솔직히 지금 전력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뭐 마무리가 좀 아쉬웠는데 그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결정력에 의존도가 높은 팀인데 이날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그 게임으로 치면 뭐라 그러죠? 그 화살표가 선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아래로 네 있는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은 결국 교체 타임.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뭐 단점이 없진 않겠지만 가장 아쉬운 게 최근 들어선 교체 타임인데 전반기 때는 후반전에 많이 뒤집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 들어서 연패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교체를 통해서 전혀 분위기를 못 바꾸고 있는데. 특히 로셀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안 쓸 수 있다고는 보는데 로셀소급의 선수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짬처리하면서 막판에만 이렇게 넣을 것인지 이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그 실기를 하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늘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85분에 교체를 하는 게 좀 한 75분이 모를까요? 그 아니면은 그 전에는 안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미리 먹어서 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체가 늦은 건지 네.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더 완벽했다면은 토트넘 감독을 안 했겠죠. 더 좋은 데 갔겠죠. 네, 네. 근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후반기 시즌이고 전반기 때 그 온갖 희망을 다 끌어다 쓰고 후반전에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최근 6경기 1승 5패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쳤고요. 지금 이제 순위표를 보면은, 현재는 5위인데, 네. 지금 이제 6위, 7위 올라있는, 첼시, 뉴캐슬과 첼시. 네, 뉴캐슬, 첼시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캐슬씨가 아직 이번 라운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중 경기에서 이긴다면, 두 팀 모두 60점이 되고, 토트넘이 시즌 최종전에서 못 이기면, 네.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최종전 패하게 되면 5위 자리도 못 지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남은 최종전 셰필드 어느 정도 상당히 토트넘한테는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팀 분위기가 좋을 때 하고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벤탄크루
교체되고 나가지고 그 벤치에서 지랄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솔직히 좀 그렇게 수많은 팬들이 보고 옆에 동료들이 있는데 아니 한 번 걷어차고 보통은 이제 아 심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는 얘는 한 엄청 여러 번 차지 않았나요? 네. 힐이 막 이렇게 막 손을 뻗는데 막 네. 네. 다칠 네. 우려까지 들 만큼 어 이건 너무 좀 이 경기 끝나고 뭔가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왜 그랬는지 궁금한 게 자기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은 원치 않는 교체를 당해서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너무 예. 근데 벤탄쿠르는 결국에 그렇게까지 뭐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였으면 오늘 좀 일찍 빼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예. 이미 옐로카드 일찍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위험한 정말 위험한 태클로 또 옐로카드 이미 받았으니까 네 예. 그렇죠. 어, 자 오늘 손흥민은 네 뭐 아쉬운 기회들 놓쳤습니다만 일단 슈팅 자체를 네 번이나 했어요. 간만에 이렇게 좀 손흥민 선수 치고는 굉장히 많이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팀 통틀어 최다네요. 네, 어, 그걸 넣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전반 시작은 이제 왼쪽 측면에서 했지만 막판에는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스트라이크로 뛰었는데 네, 본인에게는 아마 올 시즌에 가장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잘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 지금 분위기인데 셰필드전도 솔직히 좀 불안해요. 네, 불안합니다. 네. 어, 부상자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뭐 네, 다음 경기 네. 셰필드전도 저희 입중계 하니까요. 네. 많이 와서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